이런 분들한테 잘못 집을 맡겼다가 나중에 괜히 탈나거나 이렇게 거짓말부터 한다? 저는 그런 부동산에는 절대 제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거의 국민 자격증 취급을 받고 있죠. 남녀노소 누구나 갈릴 것 없이 부동산은 아무나 다 차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륜지 대사에 버금가는 내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아무나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걸러야 할 부동산, 또는 현재 공인중개사인 저는 이런 부동산은 피한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 없는 부동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국가에서 공인 자격증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자격증이 없는데도 공인중개사처럼 일하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꼭 자격증을 걸어둬야 해요. 그러니 사무실 가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꼭 확인해 보시고요. 괜히 이런 무자격자한테 잘못 걸렸다가 손해보면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예의 없는 부동산, 싸가지 없는 부동산, 양아치 같은 부동산이 싫어요. 그냥 딱 가면 느낌이 오잖아요.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날티나고 이런 부동산들 저는 참 싫더라고요. 더 이상 긴 말은 않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또는 주소가 없는 부동산. 부동산 담당하시는 분이 유독 정신이 없거나 일머리가 시원찮거나 아니면 허둥지둥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 몇 마디 나눠보거나 아니면 하는 행동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전 패스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잘못 집을 맡겼다가 나중에 괜히 탈나거나 뒷마무리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동산 태도의 문제인데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도 피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겪어봐야 아는 거지만 영혼 없이 상대하는 분들, 또는 너무 뭔가 과장되게 상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 저는 일단 거르고 보는데요.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저 말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주눅드는 것도 저는 꺼려지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어떤 가게 들어가기가 괜히 망설여진다든지, 또는 뭐 물어보기 괜히 주눅드는 곳. 저는 병원 갔을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의사 선생님 중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나태한 모습으로 한없이 귀찮다는 듯이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빨리 갔으면 하는 게 눈동자의 본인 분들, 그런 의사 선생님 많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내가 들어갔는데 쫄게 만드는 곳, 주눅들게 만드는 곳, 그래서 나는 이곳까지 물어보고 싶은데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곳, 그런 곳들 저는 일단 피하고 봅니다. 이제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곳도 저는 일단 조용히 패스하는데요. 요즘 공인중개사분들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민법, 공인중개사법, 임대차법, 그리고 세금, 등기 관련까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하면 좋다, 야, 이거 하면 좋으니까 무조건 사, 지금 안 팔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지금 꼭 팔아야 돼,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세상에 100%가 있을까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부동산 전문 연구원들도 예측은 항상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100%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데 별 근거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 그럼 저는 이런 분들 아예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드백 없는 부동산도 저는 거르게 돼요. 이거는 내가 내 집을 내놔야지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기껏 손님하고 와서 집을 보고 갔는데 집이 도대체 마음에 든다는 건지, 할 마음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더 기다리라는 건지, 아무런 그 뒤에 연락이 없는 부동산들, 저는 이런 부동산 참 답답해요. 내가 내 집을 내놨고 누군가가 보러 왔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는 게 상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든 안 좋든 말이죠. 집 보여주면 궁금하잖아요, 그 결과가. 집 보고 간 뒤에 반응을 알려주지 않거나, 또는 집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는 분들, 이런 분들 저는 무조건 거르게 됩니다. 또 온라인 활동 없는 분들도 저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블로그, SNS 아니면 유튜브까지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 부동산에 저는 제 집을 내놓기가 참 꺼려지더라고요. 요새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인데요. 또 돈만 주면 알아서 해주는 업체들도 많고요. 이런 것도 안 하는 곳이라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또는 별 의욕이 없거나 이런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양파 같은 부동산이 있어요.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부동산. 근데 그게 좋은 뜻은 아니겠죠? 기껏 뭔가 얘기가 오갔는데 아 참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아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원래는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던가, 또는 반려견이 안 된다는 걸 집 보고 나서야 말해주는 분들이 있다던가, 또는 돈을 더 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아무 말 안고 있다가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하던가, 그럼 상당히 당황스러워지게 되죠. 이렇게 계약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얘기 안 해주고 나중에 끝에 가서야 알려주는 부동산들, 이런 부동산도 저는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있어요. 간보는 부동산. 집을 다른 부동산에 내놨는데 득달같이 모르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몇 동 몇 호시죠? 그런데 이런 부동산 수법은 뻔해요. 저는 7억에 내놨고요. 지금 7억 2천에 손님이 있으니 자기한테도 물건을 달라는 부동산. 좋잖아요. 저는 7억에 내놨는데 갑자기 7억 2천에 팔아준다고 하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곧바로 팔아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부동산에 내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죠. 7억에 내놨는데 7억 2천에 팔아준다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집을 보러 올 것 같이 하다가 집을 안 보러 옵니다.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이런 부동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십중팔구 그 물건의 정보만 떼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기대치만 이만큼 올려놓고 김 빠지죠.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 7억 2천은 안 될 것 같고 7억, 6억 9천에 찾는 손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이런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동산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부동산은 이미 거짓말로 관계를 시작한 거고요. 거기부터 신의는 깨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전 재산을 맡겨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거짓말부터 한다? 저는 그런 부동산에는 절대 제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러야 하는 부동산 또는 피해야 하는 부동산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제일 좋은 부동산은 내 집 제가 받고 돈 많이 받고 팔아주는 부동산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장땡이었고요. 거기에 뒷마무리까지 깔끔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동산의 유형들, 이런 경우에는 뒷마무리가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탈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동산들은 피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부동산 중에 나는 이런 부동산은 피한다, 거른다, 이런 곳이 있다면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